하고 있는 홈클리닝 서비스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지금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고무장갑을 끼고 앞치마까지 두른 다음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청소를 시작해볼까요? 나를 제대로 잡고 집안의 묵은 때를 날려보내고자 했건만 자신만만했던 처음과는 달리 점점 지쳐만 가고 말았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주부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매일 쓸고 닦고 청소를 할 수 있는 거죠? 정말이지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아, 살도 이렇게 끝이 없네. 내 주말에 이렇게 보낼 순 없어. 여유로운 주말 일상을 즐기고 싶은데 이 밀린 가사 노동 때문에 주말을 즐길 수 없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밀린 가사 노동을 해방시켜줄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저만 주목해주세요. 최근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집안일도 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노동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존엔 직업 소개서나 지인 추천 등으로 구할 수밖에 없었던 가사 도우미도 쉽고 빠른 고용이 가능해졌는데요. 가격이나 도우미 평점도 투명해지면서 사용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단 말씀. 청소와 설거지, 빨래 등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가사 도우미 연결 스타트업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비대면으로 문 앞에 스마트 빨래함을 두고 가면 고객이 당일 밤 12시까지 세탁물을 담고 이를 업체가 수거해가 다음날 자정까지 문 앞으로 가져다주는 서비스도 등장했다고 하고요. 가사 도우미를 직접 채택할 수 있는 차별점을 가진 홈클리닝 서비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을 만나 서비스에 대한 장점을 제대로 파헤쳐보기로 했는데요. 홈클리닝 서비스 자주 이용하시나요? 일하느라 바쁜데 집을 치울 시간도 없고 평일에는 편하게 쉬고 싶어요. 그런데 집에 어디가 고장 나거나 이러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서비스 업체가 있더라고요. 집안, 즉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다 해결해주는 서비스라고요? 에어컨 필터 청소, 주방 렌지 후드 필터 세척까지 직접 하기 까다로운 작업부터 화장실 물이 막히는 자잘한 현상들도 심지어 세대 내 임대료 관리까지 모두 이 서비스로 한 방에 해결했대요. 거기다 오늘은 실리콘 변기 교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이 김에 오늘 화장실 안에 묵은 때완 영영 이별하기로 작정했다네요. 오늘 어떤 서비스 이용 중이신가요? 화장실 전체가 다 지저분해서 묵은 때를 제거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큰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 네. 여기저기 집안에 고장이 나게 되면 이 업체 저 업체 계속 불러야 되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시간도 많이 소비되는데요. 한 곳에서 서비스를 받으니까 품질 면에나 가격 면에서 아주 아주 만족합니다. 나중에 또 이용하고 싶습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한 서비스에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편리하면서도 장점이 됐답니다. 한편 또 다른 서비스로 제대로 편리하게 집을 관리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평범한 가정집의 모습, 화분에 물도 주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단 걸까요? 아, 네, 지금 이 화분에 물 주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응?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집주인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매니저라는 말씀? 주인이 없는 집에도 서비스를 해주나요? 네, 주인분이 장기간 출타 중이라 저희 회사에서 모든 것을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반려식물 키우기가 대세라잖아요. 집을 장기간 비우는 여행을 할 때도 주로 이런 서비스를 해달라는 고객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런 화분 물주기 이외에도 어떤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해드리고 있고요. 반려동물을 먹이를 주는 것이나 또 세대 내 고장난 부분들, 청소하는 것까지 전부 다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 해주는 서비스란 말씀. 이 정도면 거의 세대 내 집사 아닌가요? 이쯤 되니 이 서비스가 더더욱 궁금해진다고요? 그럼 제대로 알아보시죠. 이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집도 이렇게 가정생활에서 즐기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가사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전문적으로 이 각각의 그 화장실이면 화장실, 부엌이면 부엌 모든 어떤 위생적인 문제나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어떤 가정의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심부름이나 이런 한해다가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토탈 케어해주는 고객의 수요에 그 필요에 응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휀 교체, 전기 선로 작업, 샤워 수전 교체, 배관, 누수, 전등 교체까지 다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이렇게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일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는 각각의 전문가들이 그 필요로 원하시는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것만큼은 꼭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것은 없을까요? 이런 서비스 업체를 선택할 때 제대로 등록된 업체라든지 신용도나 서비스 마인드나 품질이 믿을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객들이 어떤 부분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런 서비스를 받고 나면 주위에 소개를 해줄 정도로, 그리고 가격 면에서나 품질 면에서나 직원의 어떤 그 신원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고 믿고 맡길 수 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만족하고 주변에 이렇게 권하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많이 확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청소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주말인데 온전한 여유를 느끼고 싶다면 요즘 대세라는 홈클리닝 서비스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엔 특히 이런 홈클리닝 서비스 많은가 봐요. 네, 이제는 정말 소비시장의 큰 손이 1인 가구라고 해도 무방하잖아요. 1인 가구를 위한 이색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요. 혼자 사는 고객에 맞춰서 이 2, 3시간 내에 청소를 해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네네네. 또 출근 전 새벽에 이용하는 온라인 세탁소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렁각시네. 네, 사실 코인 세탁기도요. 1인 가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서비스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VCR에서 본 건요, 세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서비스를 도와준다고요? 모든 일을 서비스 해주는 거죠.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묵혀뒀던 청소부터 시작해서 고장, 화분 물주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1인 가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인데 욕심이 나는데요. 더 좋은 서비스 뭐 구체적으로 좀 더 몇 개 없을까요? 네, 요즘에는요. 세대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세대 신부름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집사네 집사. 집사 역할까지 하는데요. 네, 가격은 맞아요. 어때요? 가격은? 가격도 되게 합리적이어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겠는데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 막 요구하면 다 이제 써보면 그다음에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정말 좋은 서비스 같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런 서비스가 필요로 했다라고 하면요. 뭐 합리적인 가격의 이용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잘 비교해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신 우리 임혜정 리포터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